그런데 개인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검찰의 소환 요구를 무시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. 의경 보직 배치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우 전 수석의 아들 역시 소환에 불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한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. 검찰은 당초 오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습니다. 하지만 우 전 수석은 출석 여부도 밝히지 않고 검찰에 나오지 않았습니다.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오늘 소환을 포함해 출석 날짜를 여러 개 정해서 통보했지만 아직 답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. 편한 날짜를 골라 출석할 수 있게 배려까지 했지만 우 전 수석은 아예 답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. 우 전 수석의 아들은 검찰 소환에 불응하겠다고 이미 밝혔고 부인만 수차례 소환에 불응하다가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에서 물러난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. 우 전 수석은 처가 가족 회사의 접대비와 통신비, 외제차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또 공직자 재산 신고 때 아내가 화성 땅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숨긴 혐의와 아들 의경보직 특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. 옷을 벗고도 우 전 수석이 아직도 검찰 내 인맥과 영향력을 믿고 오만한 태도로 일관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검찰 역시 우 전 수석의 태길만 바라보고 있는 태도에서 수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SBS 한상우입니다.